방학 때 유럽으로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10원 한 푼도 없네. 나 밥 좀 사주라 크크크. 너도? 야 나도 크크크. 나 이번에 독립했잖아. 이것저것 사느라 개털이야 크크크. 그럼 편의점이나 가자. 그래. 아 에티즈한테 사달라고 할까? 그럴 바엔 굶는다. 엔티제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갔다 왔대. 와 부럽다. 우리도 갈까? 돈이 있어야 가지 크크크. 그건 그래 크크. 돈 좀 저축해서 내년쯤에 갈까? 저축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도 모름. 크크크크크크크크. 야 이거 봐봐.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장난 아니지? 무조건 사야 돼. 아 근데 나 진짜 이번 달 식비 빼면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안 살 거야. 사야지.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 크크크. 태블릿 좀 사고 싶은데 괜찮은 것 좀 찾아봐야겠다. 가성비 태블릿 추천. 이걸로 해야겠다. 아 잠깐만 사기 전에 중고 한번 검색해볼까? 이번에 하나 장만했는데 어때? 괜찮지? 오 명품이네. 와 내 거보다 비싸 보이는데? 당연하지. 근데 이제 한동안 물만 먹고 살아야 돼 크크크. 가방이 그게 뭐냐? 새로 하나 사줘? 왜 아직 쓸만한데? 그나저나 엄마 곧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 없어? 안마의자 같은 거 어때? 아 선풍기 목 부러졌네. 아직 10년밖에 못 썼는데. 잠깐만. 좋아, 이걸로 몇 년은 가뿐하게 쓰겠군. 아, 진짜 왜 그랬지? 어제 게임하다가 열받아서 지른다는 게 그만. 얼마나 썼는데? 100만 원. 미쳤구나, 크크크. 나 돈 좀 빌려주라. 나도 거지야. 어제 유튜브보다 드론에 꽂혀서 300만 원짜리 드론 사서 없음, 크크. 너야말로 미쳤구나. 크크크크. 일상툰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에 놀러 오세요. 성격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MBTI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는 커플이나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커플과 부부 모두 환영합니다. 귀여운 MBTI 일상툰 카드들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담을 받아보세요.